뭔가 상큼 톡톡 터지는 게 없을까? 덥고 습한 여름, 뜨거운 오후에 무기력함을 날려줄 맛. 새콤한 레몬에 달콤한 설탕을 솔솔, 고소한 버터도 듬뿍 넣어보면 어떨까? 잠시나마 끈적한 여름을 잊게 해주지 않을까? 아니야. 그냥 에어컨을 틀면 치울 일이다. 알지만 만들어봤다. 레몬의 노란 부분만 벗겨내 레몬 제스트를 준비한다. 설탕과 섞어둔다. 녹인 버터를 큰 볼에 붓는다. 섞어둔 레몬 제스트와 설탕, 소금, 바닐라 익스트랙을 넣어 버터와 잘 섞는다. 불량의 박력분을 채로 내려 함께 섞어준다. 살짝 질척한 크러스트 반죽이 완성된다. 유산지를 깔아둔 사각형 팬으로 옮긴다. 손으로 꾹꾹 눌러가며 평평하게 편다. 펴기 전에 포크로 콕콕 찔러 구멍을 낸다. 크러스트를 굽는 동안 레몬 필링을 준비한다. 레몬즙 170ml를 준비하려면 레몬을 4개 반 정도 쥐어 짜야 한다. 레몬 제스트도 준비하고 설탕을 부어 섞어준다. 큰 볼에 계란을 깨서 넣고 대충 푼다. 레몬즙을 두세 번에 나누어 부어가며 가볍게 섞는다. 레몬 제스트 설탕도 넣어 섞는다. 밀가루를 채 탈탈 털어놓고 또 섞는다. 잘 구워진 크러스트 위에 레몬 필링을 채 걸러가며 붓는다. 이대로 예열해둔 오븐에 넣고 굽는다. 레몬바 완성이다. 식기를 기다리는 동안 해가 졌다. 레몬바는 완전히 식힌 뒤 잘라 취향껏 꾸민다. 꾸덕하면서도 새콤달콤 청량 그 자체. 에어컨 아래서 먹으면 더 맛있을 그런 맛이더라.